안녕하십니까. 예스 이민 뉴스 김다연입니다. 한 주간 이민 소식입니다. 극단주의 테러 집단의 잔악성에 떨고 내전 통해 민간인이 수시로 폭사하며 콜레라로 수십만 명이 숨지는 예멘. 그래도 부자들은 소산할 구멍이 있습니다. 유럽 남부 지중해에 있는 공화국 몰타가 구명줄 역할을 했죠. 영국 BBC 방송은 23일 몰타 국민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예멘인을 인터뷰하면서 몰타의 독특한 이민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아마르 알사디의 가족은 2년 전 예멘을 탈출해 몰타 국적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난민도 아니고 경제적 이주민도 아닙니다. 그냥 시민권을 샀고 2014년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렇게 몰타 국민이 된 이들은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몰타는 정책 프로그램이나 투자 비자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적을 대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저 가격은 88만 유로이고 가족이 추가될수록 비싸집니다. 몰타 정부는 시민권 대금 4분의 3을 반환금 지액으로 가져갑니다. 이 돈은 교육이나 보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굴리는 국가개발 사회기금으로 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이민자가 몰타 국채를 사고 최소 5년간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는 데 나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몰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 회원국인 데다가 유로존 연영방, EU 회원국에서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생겐 조약에까지 가입되어 있어 유럽의 진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때문에 몰타가 인구에 회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유라는 덴마크 사법기관에게 구금돼 있던 올해 2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몰타 시민권을 얻는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한국의 강제송환과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4개국 정상들은 2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니제르, 차드, 리비아 등 아프리카 3개국 정상들과 만나 난민 신청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유엔 난민기구나 니제르, 차드 정부에 등록하면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 과정을 거치면 테러와 불법 세력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의를 주선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인신매매 불법 무기와 마약이 지중해를 묘지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유럽은 불법 이민, 밀입국 조직과 싸워야 할 인도주의적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5년 이후 난민 150만 명 이상이 들어온 유럽은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정정이 불안해진 수단,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등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려는 이들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를 떠나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온 난민이 12만 명을 넘습니다. 총선을 4주 앞둔 메르켈 총리는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를 수십만 명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2015년 결정은 인도주의적 예외였을 뿐 장기적 전략의 토대는 아니었다면서 EU 차원에서 국경 통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은퇴 세대가 브렉시트 협상 기한이 마감되기 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프랑스 등지의 전통적 휴양 도시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발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에 거주하는 영국인의 권리 보호는 중요한 안건으로 포함될 예정이지만 탈퇴 이후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디언은 13일 다른 유럽 국가로 이주를 문의한 은퇴자 수가 한해 사이에 두 배가량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끝나면 유럽 대륙 국가로 이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은퇴 이민 시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플레빈스 프랭크스의 제이슨 포터 경영개발 부장은 타국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은퇴자들은 주거, 건강보험, 연금이라는 3단 자물쇠를 떠올린다며 자금이 충분하다면 집을 사는 건 쉽겠지만 다른 복지 혜택을 노리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영국인의 재정을 관리하는 스펙트럼 IFA는 협상 종료 전 스페인으로 이주하기 위해 조기 은퇴를 결심한 고객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20% 이상이 아일랜드나 스페인 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내 자유로운 왕래를 약속한 생겐 조약이 제3국이 될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스 이민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